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손떨방이 다 해결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좋은 구도. 어떻게 해야 멋진 장면을 화면에 담을 수 있을까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닷속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프리다이빙이 유리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찍을 때 그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프리다이빙은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다는 점, 쉽게 지루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상을 찍는 사람과 영상을 찍히는 사람 모두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수면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피사체를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감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프리다이빙 영상을 촬영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구도는 어떤 구도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화면 한복판에 점이 있고 그 점을 중심으로 양 귀퉁이 네 군데를 잇는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에 사람의 머리나 손끝을 배치하고 핀이 우리 쪽으로 오게 대각선으로 이 가상의 대각선 선을 따라서 피사체를 배치하면 기본적으로 예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가장 쉬운 구도, 멋진 모습을 연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글 자음 오나 우, 한자 두이자 같은 평행한 구조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수면에서부터 덕다이빙을 해서 내려올 때 다이빙을 하는 사람과 수면의 모습이 우자처럼 보이죠? 반대로 이거는 바닥과 다이빙하는 사람과 사이가 오자처럼 굉장히 안정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모습은 바닥을 따라 이제 유영을 하는 마리나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닥과 평행하게 이제 두 이자의 모습을 그리면 또 예쁜 그림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야가 조금 안 좋거나 먼 바닥, 깊은 바다에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이버를 촬영하실 때는 항상 화면 한복판에 두시기를 권해드려요. 이 구도가 가장 멋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멋진 모습 연출하기 좋은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똑같은 각도, 항상 똑같은 형태로 촬영을 하시는 것보다 덕다이빙을 한다던가 그 사람이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나 옆쪽으로 향하나에 따라서 카메라의 방향을 같이 돌려주시면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카메라를 돌려서 수면, 다이버, 그리고 바닥 이 세 개를 한 번에 한 화면에 담아서 보여주신다면은 또 멋진 그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카메라만 돌리시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돌리실 때는 항상 찍는 사람도 몸 전체를 같이 돌려야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고프로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이 화면에 우리 피사체가 잘 안 보여요. 특히 해가 쨍한 날은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핀 끝이라든지 손끝이 조금씩 잘리게 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이상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사체를 조금 더 안쪽, 고프로 최대한 가운데 쪽에 가깝게 배치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특히 고프로는 가장자리 화각이 많이 뭉개지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으로 사람이 가면 갈수록 팔이나 다리가 엄청 늘어진다든지 색이 뭉개진다든지 하는 디테일이 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쪽을 중심으로 최대한 가장자리를 피해서 구도를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촬영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실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다이버가 향하는 방향은 계속 일정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다이빙하라고 다이빙을 하면서 내려가서 쭉 움직일 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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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내려갔다면은 그 방향에 맞게 계속 촬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 순서가 엉망이 돼서 편집을 할 때 다이버가 왼쪽을 향했다가 오른쪽을 향했다가 위를 향했다가 아래로 향했다가 하면은 굉장히 좀 난잡한 영상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좌우 반전이나 상하 반전을 이용해서라도 먼저 촬영했던 영상을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항상 촬영하실 때도 편집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시면 편집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영상 장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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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이 될 때 정말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그 영상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어설프게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죠? 은진 그 뭐라 그래? 그 화면 전환할 때 쓰는 기법? 디즈니? 아니 트랜지션. 트랜지션. 괜히 막 어설프게 화려한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는 장면의 전환을 연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향 전환만큼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먼저 촬영하시는 분은 절대 수면에 뜬 채로 촬영하지 마세요. 아무리 물이 잔잔하다 하더라도 물결이 계속 움직이고 자기 숨 쉬는 거에 따라서 그 부력에 따라서 다이버의 몸과 카메라도 계속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하실 때는 항상 잠수하신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중성부력을 찾아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어느 정도 깊이가 가만히 유지되는 지점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고 가장 멋진 영상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그런 거 찍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에 수면이 잡혀가지고 물 속과 물 밖과 물결 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덕다이빙하는 모습을 찍을 때 뭐 수면 밖으로 나온 다이버의 모습 그리고 수면 안쪽에 멈춰있는 다이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다거나 이런 장면 찍으시길 원하는 분 많을 텐데 여기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찍었을 때 소프트웨어 후 보정을 했을 때 아예 손떨방 기능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이걸 나중에 후 보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화면 전체가 막 울렁울렁울렁울렁 하듯이 울어버리다던가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던가 혹은 막 화면이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흔들린다던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면과 관련된 부분을 찍으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피사체의 역할이에요. 결국 얼마나 예쁜 영상이 나오느냐는 내가 찍는 대상이 얼마나 예쁜 자세로 얼마나 물속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영상에 잘 찍히는 법 편은 다음 편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물속에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뭉개졌네.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What is it about this place that everyone got no patience and everything's in your face killing your imagination not paying attention. So full of aggression.